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4월 23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을 겪고 문재인 대통령 이제 아직 2년이 안된 대통령이에요. 근데 마치 집권 3년 차, 막 벌써 중반대를 지난 것 같이 언론에서 보도를 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느꼈던 게 정치가 내 생활에 스트레스를 다가온다는 게 가장 견디기 힘들었었어요. 저는요. 정치가 자꾸 내 일상에 스트레스를 다가오니까 뉴스도 보기 싫을 때가 있었고, 가장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서 제 일상의 가장 큰 변화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반에 뉴스가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뉴스에서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자주 나오고, 오늘은 어떤 행보를 했고, 와, 이게 나라구나. 이게 우리가 바라던 대통령인데라는 모습을 보면서 뉴스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국민들이 여러분들 되게 많았었죠. 그게 바로 정치를 변화시키는 국민들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KTV를 받고,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3.1절 행사를 받고,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국군의 날 행사를 받고,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국가 행사들을 여러분들이 TV에서 찾아보는 국민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굉장히 많은 변화예요. 왜? 국민들이 그만큼 대통령에게 무한 신뢰를 하고 있고,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게 다 노무현 대통령 때 어떤 학습 효과를 국민들이 터득했다.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의 정치는 발전하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죠. 발전하는 게 없죠. 아직도 자유한국당은 1970년대, 80년대의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들? 5G 시대예요. 5G 시대. 그쵸? 시대는 이제 3G, 4G를 넘어서 5G 시대가 되면서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는 시대가 이렇게 정말 우리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시대가 왔는데, 자유한국당 아직도 종북 노름하고 있고 좌파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가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100가지도 더될수 있어요. 자유한국당은 여러분들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치열하게 시대에 역행하면서 저항하는 것은요, 자기네들이 앞으로 살 궁리가 막막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요, 여러분들이 힘내시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정치를 바라보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에 이런, 천재 1회의 기회를 맞이해서 총선을 준비할 때가 언제 있었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30%로 회복했다고 그러고 절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유한국당 지지 세력들 다 모아봐야 30%라는 거예요. 그렇죠? 늘 선거라는 건 30대 30의 40% 중간층을 누가 잡느냐의 선거라고 얘기하는데, 자유한국당이 결국은 중도 확장을 포기하고 지지층 결집에만, 뭐 이게 지금 보면 뭐 선거 한달 남았는 줄 알아요, 누가 보면. 자유한국당이 요즘 정치하는 걸 보면요, 선거 다음 달에 총선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어떤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초스피드 탈당 이현주의 황비어천가라는, 참 제목도 잘 지어요. 그렇죠? 황비어천가. 정계 개편 예상 시나리오 해처 모여 시작됐다. 그다음에 안철수 유승민의 복귀라는 내용이 있고, 사실 여기에 담겨지지 않은 제목 중에는 황교안이의 어떤 좌파 외치는 황교안이는 왜 그렇게 이념 대결을 하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것 같아서, 어제 여러분들을 보시면, 그러니까 색깔론에 너무 충실하는 황교안이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색깔론으로 황교안이가 정치 초짜이지만 색깔론을 왜 부르짖는다. 어제도 제 방송 유튜브에 여러분들을 보시면요, 대권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 대권병에 걸려갖고 오로지 색깔론으로 해갖고 지지층 30%를 먼저 확보하고 나가려는 꼼수거든요. 네, 어쨌든 제가 준비한 거, 북미 관계, 남북 관계,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시사타파가 오늘 5월달 방송 계획도 먼저 발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월하면 딴거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저는. 저에게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을 큰 선물을 안겨주신 노무현 대통령은 저에게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5월이 되면 그러니까 봉하마을을 안 가면 죄 짓는 것 같고 5월 되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린이날이 제일 큰 행사였고, 결혼 전후가 될 때, 30대, 20대 후반 될 때는 어버이날을 챙겨야 되는, 장인, 장모를 챙겨야 되고, 그런 나이가 되죠. 40대가 넘어가면서 5월은 저에게는, 슬픔의 달이에요. 그쵸? 슬픔의 달. 그래서, 이 5월 달, 노무현 대통령의 추모 행사 일정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요거를 제가 스크린 캡처를 해갖고. 네, 여러분들 요 화면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5월달 저희 시사타파 전국을 또, 여러분들 시사타파 월 10,000원 후원하는 거 전혀 안 아깝죠? 시청료 다 찼죠? 여러분들이 봐도 내가 보면, 아, 이 방송은 진짜 내가 후원해도 돈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5월 11일, 날, 대전, 서대전, 그러니까, 저희 또 주말이 없는 삶이 되는 거죠. 5월 11일 토요일, 5월 12일, 대전 광주, 노무현 대통령, 시민문화제를 전국에서 순회하는 건데요. 유시민 이사장과 김부겸 위원의 토크, 그다음에 이은미, 이한철, 장필순, 크라인런, 안치환 일곱 팀의 공연을 저희가 대전으로부터 중계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전에서 중계를 하고 일요일 날 광주로 넘어가서 대전 촬영하고 토요일 날 광주로 이동해서 광주에서 자고 일요일 날 유시민 이사장 이종석 전 장관. 이종석 전 장관이 나온다는 것은, 딴게 아니라,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는 강산의 김원중 노차사. 노차사 오랜만에 나오네. 데이브레이크, 그 다음에, 육중한 밴드, 이은미. 오. 나오고요. 그다음 주 이때가 저희가 조금 그래요. 이5.18또 광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광화문 광장에 너무 행사가 커서 5.18 행사는 딴 걸로 저희가 어떻게 찍든가 하고요. 물론 그 팀만 많으면 광주도 한명 내려보내고 서울 광장도 어떻게든지 한번 해볼게요. 한명 기자 그 카메라맨 한번 구해서라도 오전에는 광주에 내보내고 어떻게 한번 안 되면 예, 김어준 총수가 5.18 시민문화제를 사회를 봅니다.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과 양정철 비서관이 토크쇼를 합니다. 이거 대박이죠. 그래서 이은미 조관우 7팀이 나오고요. 예, 문화제는 권혜요 씨가 나오고 광주에서는 명계남 씨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5월 19일 부산 유시민 이사장과 아직 섭외 중이고요. 이때 토크 문화제는 김미화 씨가 사회를 보고 강산의 노차사 이렇게 해서 저희 시사타파가 5월달 또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저희 시사타파가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들 5월달에도 저희 시사타파 시청료 돈 아깝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저런 공연 하나만 봐도 10,000원 가치가 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렇게 지방 출장 나가고 그러면 엄청난 송출료랑 많이 나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 만들어, 여러분들이 주주예요, 주주. 여러분들이 주주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 잘할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원 갖고 최대한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25일날, 그쵸? 25일날 김대중, 여러분들 저것도 좀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5월 23일날 서거하시고, 김대중 대통령이 8월 18일날 서거하셨나요? 두분다 서거 10주기예요. 두분 다, 시간은 나중에 공지해 드릴게요, 제가. 시간은 나중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두분다 서거 10주기라서 연세대학교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그두 재단이 나중에 일정표 시간 올려드릴게요. 두 재단이 합동으로 해서 이번에 유시민 장관이랑 김부겸 장관, 유시민 작가, 김부겸 장관, 그 다음에 박지원 의원.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을까. 25일 날은 낮 2시부터 제가 그 유튜브 커뮤니티로 여러분들에게 날려드리는데, 25일 날은 낮 2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쏴드릴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임진각에서 4.27 판문점 선언 인간 띄기, 그것도 여러분들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타파 TV 여러분들, 최대한 저희가 늘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저희 목표가 지금 저희 방송 후원자들이 한 125에서 130명 정도 되는데, 저희 목표가 500명이에요. 더도 안 바랍니다. 500명만 저희 방송을 후원하면 정말 전국을 다 찍으러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배너 광고, 온라인 쇼핑몰이나 뭐, 어떤 그 기업체 운영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희 방송 그래도 2,000명들이 보고 있으니까 배너 광고 신청해 주시면 정성껏 만들어 갖고 배너 광고해 드릴게요. 내년 총선 방송 자금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여러분들 방송, 이번 주 방송 리스트는 내일 모레 목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 방송 예정돼 있다. 그리고 중간에 또 갑자기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정기 후원은 저희 시사타파 TV 그 후원 계좌에다가, 뭐 인터넷 뱅킹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그 자동이체 신청을 해 놓으시면 되고, 아니면 인터넷 뱅킹 안 하시는 분들은 귀찮아도 은행 가셔 갖고 하셔야 돼요. 아이고, 우리 가을의 전설님,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후원하시는 이런 슈퍼챗이나, 계좌 후원 이런 것들 전혀 돈 아깝지 않다고, 그냥 어느 방송은, 야, 내가 이 방송 왜 후원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희 방송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지금 저희 방송, 제가 영상 편집, 프로듀서, 기자 한 명, 없을 땐 제가 나가고, 그래갖고 지금 두 명이서 뛰어요, 두 명이서. 그러니까 한 20명이 일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 한 20명이 있는 것 같죠? 계좌 요맨 밑에 있잖아요. 시간도 5월 행사 시간 여러분들에게 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방송 중에 그거 여러분들 그 기억나세요? 차명진이가 망발할 때, 이거는 차명진이한테 항의할 문제가 아니라 MBN에 고정 출연하는 차명진이의 밥줄을 끊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쵸? 차명진이의 밥줄을 끊는 것이다. 그래갖고 MBN 방송국 전화번호를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막그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랬더니, MBN에서 세월호 막말 차명진의 영구 출연 정지 하면 된다니까. 하면 된다니까, 여러분들. 영구 출연 정지. 아니, 하면 돼요. 정말 하면 돼요. 항의하면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날 딱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면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영구 출연제. 왜 밥줄을 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광우병 촛불 시위 때 조중동의 광고 실는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불매운동을 했었잖아요. 그때 조중동이 제일 아파했거든요. 그쵸? 그때 왜, 걔네들은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시청 거부 운동이나 불매운동을 가장 아파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저는 지금도 조중동에 광고 실린 업체들 불매 운동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하자고요. 저다 계략이 있어요. 제가 진짜 전략가잖아요. 지금 냅두는 거야. 냅두는 거야. 내년 총선 딱 여러분들, 1월 달부터, 2020년 1월 달부터 조중동의 기사를 보면서 조중동의 광고 실린 업체들 불매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중동이 못 버텨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뭐 내년부터라도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해갖고
조중동이 똑바로 기사를 쓰는데 돈줄을 끊어놓으면 되는 거야. 뭐든지 여러분들, 저 이익 집단들은요, 저들의 숨통은 돈이에요. 저들의 숨통은 돈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들, 요번에, 오늘인가? 오늘 조선일보 일면 기사가 뭔지 아세요? 조선일보의 일면 기사, 일면이 아니라 사설이 오늘 뭐라고 실렸냐면,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오지랖 발언은 용서되고 김정은 대변인 발언은 용서가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마치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우리가 저기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발끈하고 민주당에서 발끈한 거 같고 조선일보가 사설로 깠더라고요. 깠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오늘 그 사설을 보면서 뭐라고 느꼈냐면, 야, 내가 얘기한 게참 맞구나. 외구 언론이구나, 외구 언론. 여러분들, 북한이라는 나라는요, 우리나라랑 별개의 나라예요. 우리나라 헌법에서나 북한도 우리나라의 부속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나 북한도 국제적으로 보면 북한도 유엔에 우리와 동시가입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의 별개 나라거든요.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국적이 다르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쵸? 외국에서 볼 때는. 아니, 국적이 다른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오지랖이 넓다 이러면 정상적인 외국 언론이 아니면, 그쵸? 김정은 위원장을 욕해야죠.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을 욕합니까? 왜 외국 언론이라고 얘기하냐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판하면, 우리나라 언론들은 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니네가 건방지게 비판하냐고 하면서 싸워줘야 되는데, 외국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판하더라라고 하면서 통쾌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어? 그쵸? 너무 웃기죠? 외국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욕하면,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대통령을 이렇게 보더라라고 하면서 같이 욕을 해요. 정상적인 자국의 언론이면, 대한민국의 언론이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국에 의해서 일본이나 이런 데에서 공격을 받으면, 일본의 망발, 이러면서 공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안 그래요, 여러분들? 탄핵 무효, 광! 그래서 살아, 그냥. 그리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외국 언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네, 박근혜 씨의 형 집행정지, 이거 논할 가치도 없는데, 이번 주에 어떤 그 검찰에서 심리를 한다는데, 형 집행정지 같은 게는 뭐 뇌나 심장 질환 이런 것 때문에 생명에 지장이 있을 때나 여러분들 하는 거지, 박근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거는 우리나라 언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 언론이죠. 제가 외국 언론 누가 지었다? 바로 접니다. 예. 토착 외국은 전우용 교수님이 지었고, 외국 언론은 누가 지었다? 바로 접니다. 예. 외국 언론은 제가 지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대변인이다라고 하는 황교안. 네. 요즘 거의 색깔론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그럼 황교안은 뭐야?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대변인이다. 황교안이는 뭐야? 황교안이는 아베의 대변인인가? 아바타인가? 황교안이는 조선 총독부의 당대표 아베의 출장소의 뭐 당대표인가? 어? 잘 모르겠어요. 오늘 김무성이 뭐 존재감 과시하려고 그랬는지, 한일 관계 악화야말로 바보 멍청이지. 한일 관계 악화야말로 바보 멍청이지시래. 그러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그러면 먹으라는 거냐? 난 너무 웃긴 게, 아니, 얘네들이 지금 한일 관계 악화 이런 거에 보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우리가 국제 분쟁에서 이기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뭐 굉장히 한일 관계가 급냉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니네가 먹어! 우리는 수산물 안 먹을 거니까 자유한국당이랑 니들 태극기 부대 니들 후쿠시마산 수산물 좀 많이 먹어.
너나 드세요. 아니, 그러면 정부 대통령과 정부가 오늘 김무성이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정부와 대통령이 앞장서서 반일 감정을 일으켜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한일 관계를 악화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고 바보 멍청이 짓이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나이 사람들 정말, 그럼 대통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에 일본을 찬양해야 되냐? 임시정부가 왜 임시정부였고 왜 상해에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국권을 침탈당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꾸렸는데,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에 100주년인 해에 일본을 빨아대고 일본을 그러면 옹호를 해줘야 되니? 응? 여러분들, 우리가 늘 너무너무 귀에 따갑게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친일청산, 친일청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분열은 이런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열된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역사의 심판을,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자들은 가차없이 국가의,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했다 그러면요. 그들은 이렇게 국론 분열이니 아직도 일본을 빨아대고 일본에 의해서 찬양하고 이런 짓거리 못합니다. 우리가 반성 없는 자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가 아니라 그들을 처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네들의 행위를 옹호하고 덮고 감싸고 이러다 보니까 정의를 외치는 자들과 불의를 덮으려는 자들이 끊임없이 국민들 사이에 부딪히다 보니까 100년이 지나도 아직도 이 대한민국에서 토착 외구당들이 자기네들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돈과 권력과 부를 모든 언론을 장악하고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정말 국론분열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나? 죄 짓는 놈들이, 민족을 팔아먹은 자들이 대한민국이 해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새끼들이 더잘 살아. 독립운동을 하면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오히려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이 권력을 잡고 독립운동가들을 다시 해방이 됐는데도 탄압하고 억압하고 암살하고, 그러니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도저히 남한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해외로 도망가고 북으로 도망가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또 열받게 하네. 네, 어쨌든, 예, 오늘, 이런, 주요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일본 얘기랑 이런 것만 하면 갑자기 욱하네. 예, 근데, 김무성이가, 일본을 옹호하는 발언은 우리가 좀 이해는 하죠. 본인, 아버지가 전남 방직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 친일파잖아요. 예. DNA가 친일파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 제가 어제 방송에서 예상했던 대로 바른정당에게 오늘 전부 스포트라이트가 쏠렸죠. 예, 바른미래당에게 오늘 과연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법이 어떻게 추인이 될 것이냐? 민주평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정의당은 만장일치로 추인이 됐는데, 사실상 화학적 결합을 실패한 바른미래당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우리가 예의주시를 했죠. 여러분들 지금 바른미래당이라는 정당에는 몇 개의 계파가 존재할까요? 여러분들이 바른미래당에는 몇 개의 계파가 존재합니까? 바른미래당에 첫째 유승민계, 그렇죠? 세 개가 있죠. 예, 세 개죠. 유승민계, 안철수계, 민주평화당으로 가고 싶은 호남의 중진, 그렇죠? 세 개가 있어요. 이런 세 개의 계파가 섞이지 못하고, 그렇죠? 지붕도 우산도 같이 안 써요. 한 지붕도 아니에요. 그냥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없는 종자들이에요. 호남이라는 데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5.18을 폄하하고, 저는 자유한국당, 어떻게 보면 바른미래당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잠깐 나와 있지만
바른미래당이 과거에 새누리당, 한나라당 때 같이 하던 이놈들을 결국은 광주에 총뿌리를 겨눈 자들의 후손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심층 분석을 통해서 바른미래당이 여러분들은 한표 차이로, 그쵸? 12대 11이라고까지만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 제가 소상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바른미래당의 의원이 29명이죠. 응? 분명히 바른미래당의 의원은 29인데 왜 12대 11? 그러면 투표를 몇 명이 했다는 거야? 23명이 했다는 거죠. 응? 그러면 6명은 왜 투표를 안 했냐?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이현주는 당원권 정지에서 예, 투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빼요. 그러면 나머지 5명은 누구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소속은 바른미래당인데 활동은 민주평화당에서 하는 박선숙,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이네 명. 소속은 바른미래당인데 활동은 민주평화당에서 하는 이네 명이 현재 그 이번에 선거에 불참을 했고요. 나머지 한 명이 누구냐? 박주선. 그리고 총 6명이 불참을 해서 12대 11의 선거가 나왔는데, 오늘 어떤 그래서 박주선까지 안 했다고. 어떤 의미심장한 일이 있었냐면, 지금 바른미래당 안에서 4.3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손학규 물러나라는 소리가 되게 컸죠. 손학규 물러나라는 소리가 컸는데, 손학규 물러나라고 했던 가장 앞장섰던 계파가 누구냐면 유승민이잖아요. 유승민 계파예요. 유승민계 플러스 안철수계가 손학규 퇴장하라는 소리를 끊임없이 했죠. 근데 여기에다 그때 손학규 물러나라고 할 때도 유승민은 말을 아끼고 침묵을 했어요. 손학규의 거취에 대해서는. 근데 오늘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이게 12대 11로 추인이 되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들, 12대 11이라는 거 자체가 바른미래당에서 유승민계나 이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최종 의사결정을 3분의 2로 할 것인지, 의원 29명 중에서 3분의 2로 의사결정 방식으로 하자고 하는 게 바로 유승민계나 그 선거제, 공수처법에, 선거제도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김관영 원내대표가 계속 이거는 최종적으로 과반수로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12대 11로 나왔는데, 당연히 여기에는 여러분들 호남계, 그리고 그러니까 과거 국민의당 출신들의 의원들이 뭐 12표를 던지고 나머지는 유승민계랑 뭐 안철수계 몇 명이 던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갖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통과가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그러니까 각 당이 여러분들이 오늘이 딴게 아니야. 이제 시작한 거야. 각 당이 선거제 패스트트랙에서 각 당이 이제 당론을 모은 거야. 그럼 당론을 모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지금 선거제 패스트트랙이랑 뭐가 같이 엮여서 지금 올라가 있죠? 공수처법안 있죠. 그 공수처법안에 수사권 분리기가 있죠. 잘 보세요. 선거제 패스트트랙은 이거는 어디에서 다루는 문제예요? 우리가 현재 여러분들 두 개의 특위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문제를 다루는 두 개의 특위. 하나는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다루는 정개특위. 그쵸? 정개특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수처법을 다루는 사개특위. 요거를 아셔야 돼요. 선거제 패스트트랙은 정개특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라는 정개특위의 위원장은 심상정. 공수처법을 다루는 사개특위. 사개특위는 이상민 의원. 요두 개가 특위가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두개 특위에서 하나만 반대가 나와도 둘다 무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정개특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왜 정개특위는 문제가 없냐면, 18명 중에 11명만 찬성하면 돼요. 18명 중에 11명이 찬성하면 5분의 3 이상이 그각 특위에서 찬성을 해줘야 돼요. 근데 현재 배열이 어떻게 돼 있냐? 정개특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8명,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6명, 나머지 바른미래당이 2명, 정의당이 1명, 민평당이 1명. 그래갖고 정개특위는 무난하게 통과가 돼요. 사개특위가 문제인 거예요. 사개특위가 문제인 게왜 문제냐면, 사개특위는 민주당이 8명 맞아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7명이에요. 그리고 원외, 그러니까 정의당이 1명이에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오신환이나 권은희 둘 중에 한 명만 반대를 해도 사개특위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이 무산되는 거예요. 현재는. 오케이죠? 그러니까 사개특위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공수처. 정개특위는 선거제 패스트트랙. 한마디로 공수처법을 통과가 사실상 사개특위에서 권은희나 오신환이가 둘 중에 한 명만 반대를 해도 사실상 이두 개가 묶여 있는 법안이라서 정개특위는 문제가 없어요. 인원으로 이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쪽에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과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 손학규 대표와 누구죠? 김관영 원내대표가 어떤 식으로 이분들을 설득할 것이냐의 관건이 달려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심상정 위원장이 선거제 정개특위 위원장이니까 내일 이제 각 당의 의견을 모아갖고 심상정 위원장이 대표 발의를 하는 거예요. 국회에 대표 발의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정개특위에서도 공수처 법안이 넘어오면 공수처 정개특위의 위원장인 이상민 위원장이 올리는 거예요. 그쵸? 이게 이제 국회에 상정되는 과정까지가 이렇게 험난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떤 해바라기?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런 애들한테 너무 유원 사랑님 계시구나. 유원 사랑님이 좀 처리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이제 24일 날 발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정개특위 즉 선거제도 개편안에 간사가 누구냐면 장제원이에요. 장제원이가 내일 정개특위를 거부한대요. 그러면 거부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민주당 8명, 여기에서 민평당이 2명, 그 다음에 정의당 1명인가? 그리고 바른미래당 2명? 아, 민평당 1명, 정의당 1명, 바른미래당 2명이구나. 이렇게 돼갖고 총 12, 12대 저쪽은 6이니까 이쪽은 통과될 확률이 많으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사개특위가 문제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마치 여러분들이 패스트트랙에서 오늘은 이제 각 당의 의견만 모은 거고 이제 국회의 본회의장에 상정을 하면 이제 상정이 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총 330일이 걸린다고 하죠. 근데 법안 안건 심의를 90일, 법사위에서 60일, 90일 막 있다 그러잖아. 이거는 우리가 이미 합의된 거다라고 하면 시간은 최대 빨리 줄이면 180일까지 줄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현재의 안을 정개특위나 공수처법이나 선거제도법을 일단은 국회에 올리지만 이 과정에서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한 거예요.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현재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지 않았잖아요. 늘리지 않는 대신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게 현재의 어떤 선거제도 어떤 제도 개편의 핵심이죠. 저는 국회의원 의석수 10%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국회의원 의석수 10%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요.
이게 국회의원 그 민주평화당에서 특히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호남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지역구가 합쳐져 버리면 여러분들 내 지역구가 없어지는데 국회 본회의에 들어가서 투표를 할때 누가 이거를 무기명 투표인데 선거제도 개편안에 찬성을 해주겠어요? 안 해주죠. 그렇죠? 저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공수처법이랑 선거제도 개혁을 진정으로 하려면 의원수 10%를 앞으로,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이제 국회에 이 법안이 상정만 된 거지 계속 거의 330일 동안 여러분들 그 협상을 통해서 그 계속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고 해서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3월 달까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를 통해서 선거제도를 바꿔서 내년에 적용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뭐 공수처법도 마찬가지고요.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갖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뭐 선거제 패스트트랙이 바른미래당이 됐다 그러고 이게 뭐다된게 아니에요. 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험난한 게 아니라 저는 사실 21대 총선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선거는 못 치를 거라고 저는 확실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정계 개편이 돼요. 정계 개편이 되면 또각 당의 유불리가 되겠죠. 그쵸?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가면 결국은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과거에는 패스트트랙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본회의에 들어가면 이 현재의 구도가 유지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년 뭐올 연말까지 지금 이 현재의 구도로 선거를 치를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어? 여러분 있어요? 아무도 없죠. 어? 현재의 이 구도대로 선거를 치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벌레 들어왔다 그래서요. 그 벌레들한테 관심을 주면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 뭐하러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경 써요? 그냥 매니저님들이 알아서 차단을 해주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벌레 하나에 한명 들어왔을 때 방송 방해하는 거에 신경 쓰고 그러면요, 쟤네들은 성공했다라고 생각해요. 그 뭐하러 그렇게 관심을 주고 그래요? 굉장히 여러분들 그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거 방송 방해하는 짓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어떤, 험난한 과정이 있냐. 아까도 일단은 첫 번째 관문이 사개특위. 사개특위에서, 오신환이나 권은희가,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라면 패스트트랙 지정은 부결될 수밖에 없다. 그쵸? 일단 고기가 가장 첫 번째 험난하고 두 번째 그다음에 그 민주평화당에 변심이 있을 것이다. 왜 민주평화당이 나중에 본 투표 가서 변심이 될 수밖에 없냐면 세부적으로 앞으로 엄청나게 논의를 해야 돼. 제가 보면요. 그 의석수도 늘려야 되고. 아니 자기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어촌 대부분이 호남 지역구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자기들의 의석 지역구 없애가면서까지 이 제도를 옹호해 줄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뭐냐면요. 정계 개편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는 정치권의 유불리 이 구도가 갈 수밖에 내년 선거까지 못 간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과 뭐 어떻게 연대가 되고 그러면 걔네들이 바른미래당이랑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선거제 패스트트랙이나 공수처법 통과 안 돼요. 근데 얘네들이 이 구도로 선거 치를 일이 없으니까 저는 사실상 우리가 내년 총선을 잘하는 길밖에 없다. 지금은 다들 자기네들이 정의당 입장, 가장 절실한 정당은 정의당이에요. 이 선거법 개정안에 가장 진정성 있는 정당은 정의당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주장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상 저도 됐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과정이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신경 쓰지 않고, 자유한국당 신경 쓰지 않고 얼마든지 권력구조의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그쵸? 우리가 이번에 사실상 선거법 개정에 국민소환제를 넣고 싶지만, 국민소환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선거법 개정 안에 넣으면 저것들이 국회의원들이 받을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개헌안에 국민소환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6.13 지방선거랑 같이 하자고 하면서 개헌안을 국회에 송부했는데 국회에서 검토조차 안 하고 깔아뭉갰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보냈던 정부의 개헌안에는 국민소환제가 있습니다. 국민소환제가 있어요. 왜 이거를 개헌안에 넣었냐? 선거법 개정에 국민소환제를 포함시킬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 뭐 야당이 뭐 맘만 먹으면 뭐 말이 330일이지 최대 180일까지도 일만 잘 풀리면 단축도 시킬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재는 패스트트랙은 올라갔지만 굉장히 현재의 안을 지키기는 힘들 것이다. 그 공수처 법안도 그렇고 엄청난 수정과 막 그런 게 되게 많을 거다. 지금보다도 더그 훼손되는 게더 많을 것이다. 왜 그러면 본투표에 들어가서 부결될 만한 요지가 있거나 굉장히 상황이 악화되면 어떻게든지 선거법이랑 공수처법을 그나마 통과시키려는 입장에서는 양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뭐 나중에 자유한국당이 어떤 자기네들이 어떤 딜을 시도할 테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반대를 해갖고 본회의 상정을 막으려고 했지만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그 다음 이후에는 자유한국당이 자기네들이 현재의 안을 손보려고 할 거라고요. 그거는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샤론님, 그런 애들 신경 쓰지 말라고. 응? 알겠지? 그 뭐하러 그런 거 벌레들한테 대꾸해주고, 내 방송 보러 왔지 벌레랑 싸우러 온거 아니잖아. 어? 아니, 내 방송 보러 오신 분들이 왜 벌레들이랑 싸우고 있어? 응? 그거 당하는 거야. 안 그래요? 아니, 내 방송 보러 와갖고 왜 벌레들이랑 싸우고 있냐고. 그 여러분들이 오히려 벌레 도와주는 일이에요. 벌레들 그 떠드는 거 뭐고 보기 싫은 거는 차단하세요, 여러분들이. 응? 보기 싫은 걸 여러분들이 차단하면 되지. 내가 방송 진행이 안 되잖아. 그럼 쟤네들은 작전이 성공한 거거든. 응? 쟤네들이 성공한 거야. 내 방송 자꾸 여러분들이 거기에 쏠리면 내가 방송 자꾸 끊기잖아. 그러지 마요. 그거 여러분들 당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현주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현주 같은 경우에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이현주는 DNA가 민주당과는 맞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이현주라는 정치인이 민주당에게 마음이 떠나기 시작한 것은 사실상 2012년 총선 때 전략공천으로 광명에 투입돼 갖고 젊은 여자 변호사의 어떤 르노 삼성과 어떤 뭐 이런 화려한 대기업 경력을 내세워서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의 그 장관을 꺾고 당선이 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재선도 성공을 했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현주의 정치 경력은 7년이에요. 7년 동안 정치를 하다가 언제부터 이현주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냐면 여러분들, 2016년 8월 전당대회.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전해철 의원이랑 붙어요. 저는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전해철 의원이랑 붙는데,
그때 이현주가 막 맨발로 나와서 연설을 해요. 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이현주가 막 연설을 하는데 결국은 전해철 의원이 이겨요. 그때부터 뭐라 그러면 당 안에서 2016년부터 이현주가 뭐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냐면 친문 패권주의를 종식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때 떨어지고 나서부터 갑자기 친문 패권주의라는 얘기를 그 전부터 이현주는 비주류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판할 줄은 몰랐거든. 근데 2016년 전당대회 이후에 노골적으로 전해철하면 친문이라는 그 당시에 삼철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서 공식적인 말들이 나오니까 친문 패권주의를 종식시켜야 된다면서 계속 떠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대선 한달 전에 여러분들 잘 기억해봐요. 대선 한달전 4월 6일 날한달 정도 남겨놓고 탈당을 합니다. 어떻게 탈당하냐? 국민의당으로 탈당을 했던 거예요. 국민의당을 탈당해갖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광화문에서 안철수 지원 유세를 해요. 안철수에게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면서. 안철수에서 목숨을 걸어주셨는데 왜 탈당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안철수만이, 이제 뭐,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대선 한달 남겨놓고, 안철수와 함께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기가 막혔지. 안철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안철수를 위해서 정치의 생명을 걸겠다. 안철수에서 뭐 뼈를 묻겠다. 그러더니 그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국민의당에서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안철수는 호남을 이용한 사람이거든요. 안철수는 호남을 위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호남을 이용한 정치인이에요. 근데 안철수만 호남을 이용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호남의 중진 의원들, 토호 세력들과 안철수와의 케미가 딱 맞았던 거예요. 호남은 탈당의 명분이 있어야 되고 탈당을 했을 때 민주당에서 자기네들이 공천받지 못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미리 호남의 토호 세력들이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민의당을 탕단할 때 대가리가 없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안철수는 지지 세력이 필요했고, 호남의 토호 세력들은 대가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케미가 딱 맞으면서 국민의당이라는 정당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급물살을 타면서 탈당을 했던 거예요. 막상 사실 안철수가 국민의당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안철수는 호남 의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니까 안철수의 최종 목표는 보수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거는 옛날부터 제가 여러분들 제 방송 조금 오래 보셨던 분들은 제가 늘 국민의당의 분열은 즉 안철수의 탈당은 야권 분열이 아니라고 저는 그 당시부터 매의 눈으로 봤어요. 그쵸? 그때 모두가 국민의당의 안철수와 이 분당은 야권 분열이라고 하면서 뭐 총선 실패, 대권도 빨간불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절대 그렇지 않다. 안철수는 분명히 호남의 둘이 어떤 서로의 목적이 맞아갖고 지금은 탈당을 하지만 대선 과정에 가면 안철수는 야권의 표보다는 여권의 표를 더욱더 분산시킬 것이다. 그게 딱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그래갖고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독자적인 후보로 나오고 홍준표가 독자적인 후보로 나오면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편하게 대권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탈당은 야권 분열이 아니라 저건 여권 분열로 봐야 된다고 저는 그 당시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과정을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전 세계에서 마이너스 통합을 하는 최초의 정치인이 안철수였어요. 통합이라는 것은 조금 정당이 쇠퇴해지거나 지지가 약한 세력들이 비슷한 데나 지지가 큰 데와 통합을 하는 건데 의원 수가 따블이면서 의원 수가 국민의당이 거의 한 40명, 39명 정도 갖고 있는 정당이 원내 교섭단체도 안 되는 정당에게 사실상 자기 살을 깎아내면서
통합하자고 쫄라갖고 29석. 통합하기 전에 국민의당만 자체적으로 39석이었는데, 통합하고 나니까 29석이야. 이런 통합은, 전 세계 역사상 없거든요. 원래, 저기, 국민의당 39석 플러스 바른미래당 하면 50몇 석이 돼야 되는데,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이 통합을 해갖고, 바른정당이 통합했더니, 바른미래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었더니, 29석이에요. 물론 중간에 탈당한 것도 있겠지만. 그때, 안철수를 왜,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그냥, 이현주가 안철수를 왜 밀었을까? 여기서 정치 구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안철수를 뜬금없이 이현주가 밀었을까? 이현주도 안철수의 최종 목표는 보수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인 걸 뻔히 알았던 거야. 즉, 이현주도 탈당을 하면서 최종 목표는 자유한국당이었던 거야. 그쵸? 이해가 가시죠? 이현주의 2017년 4월 민주당에서 나가는 순간 이현주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당이 아닌 자유한국당이었던 거예요. 안철수도 민주당에서 나가는 순간 안철수도 최종 목표는 자유한국당이었거든요. 자유한국당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 안 해도 보수의 대가리가 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현주가 무슨 안철수랑 무슨 관계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뜬금없이 안철수에게 뼈를 묻는다,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건 딴게 아니거든. 두 사람의 목적이 똑같았기 때문에. 둘의 목적은 보수의 대가리들이 되고 싶은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아까도 말도 안 되는 통합을 했다 그랬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은 마이너스 통합이었거든. 이런, 전 세계의 역사상 이런 마이너스 통합을 하는 정당은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그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앞장서서 물밑 작업을 한게 이현주야.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때 안철수는 국민의당 호남계 의원들에게 벗어나고 싶었어. 왜? 국민의당하면 그냥 호남정당이라는 이 수식어가 따르다 보니까 안철수의 정치는 보수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은데, 호남에 갇혀있는 자체가 안철수가 벗어나고 싶었거든. 그래서 너무나도 이현주와 안철수는 생각이 똑같기 때문에 바른정당과의 마이너스 통합을 위해서라도 바른정당을 끌어안은 거예요. 어? 그 밑에 물밑 작업을 한게 바로 이현주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른정당과 이제 국민의 탈당은 민주당에서 국민의당, 국민의당에서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에서 뭐그 다음에 저는 이현주의 정치 행보를 보면요. 곧바로 자유한국당에게 뭐죠? 수구들 토론회에서 그랬죠. 뭐 자유한국당에 불러만 주신다 그러면 갈 준비는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현주 같이 저렇게 머리 굴리면서 정치, 철새 정치를 7년간 정치하면서 벌써 탈당을 최종 종착지로 이제 탈당을 했으니까 어딘가 들어가야 되면 벌써 철새 국민을 벌써 탈당 세네 번 되는 거죠. 탈당을 많이 한다는 것은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보고 정치하는 인간들이에요. 특징이. 그렇잖아. 한마디로 탈당을 많이 하는 인간들은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지, 선당 후사나 그런 정치를 하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현주가 바로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하겠냐? 저는 절대 자유한국당에 입당 안 합니다. 자유한국당에 지금 입당할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계 개편은 요동칠 텐데, 굳이 이현주가 지금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갖고 거기서 여전사 역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현주는 당분간은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오히려 이현주는 자기가 뭔가를 해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보수 통합의 촉매제 역할을 할 거예요. 그쵸?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결국 이현주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부산 영도구에 출마를 할 거예요. 그쵸? 아니에요. 이현주는 부산 영도구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과 합쳐지는 정당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이현정은 독자적으로 신당 참여나 이런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그 신당 참여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현정은 거기 따라가지 않습니다. 무조건 김무성 지역구에 속해 있는 김무성이가 속해 있는 정당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그 배지를 달고 나가든가 아니면 그 전신 자유한국당에서 이름을 바꾸든가. 왜 부산 영도 중고등학교를 나왔던 이현주 입장에서는 김무성, 왜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는 순간 거기는 지금 현재 그 곽경철 영화감독인가? 그 감독의 동생이 지금 지역구를 뭐 맡고 있다 그러고 제대로 된 정치 지역위원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현주는 이번에 김무성 불출마 선언했지, 자유한국당만 얼른 입당해갖고 지역구에다가 딱못 받고 있으면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곽경택 동생이 지금 김무성 지역구에서 지역위원장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부산 중영도 지역구에 출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곽경택 감독의 동생 곽규택 변호사가 지역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현주는 부산 출마를 할 수, 바미당 달고 출마도 할수 있겠죠. 근데 바미당 달고 출마해봤자 당선될 확률이 없으니까 이현주는 탈당한 거예요. 마침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반대를 하면서, 왜? 자유한국당과 당론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돌아갈 명분을 쌓은 거예요. 지금 당장 자유한국당에 입당은 안 하더라도 내년 정계 개편의 상황을 지켜보다가, 아, 이쪽 제3지대 별거 없구나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자유한국당에 이현주는 입당을 해서 부산 영도에 공천권을 따내서 당연히 국회의원 되려는 게 이현주의 야심이겠죠. 거기에 탈당에 한마디로 탈당을 했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이현주를 받아들일 때 그래도 우리랑 바른미래당에 있으면서 선거제나 공수처법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이현주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이현주의 어떤 정말 그 초스피드 탈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현주는 내심 오늘 바른정당의 의총에서 선거제도와 공수처법안의 패스트트랙이 통과되길 바랬을 거예요. 그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요? 오늘 이현주는 탈당만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말은 안 된다고 막 했지만 바른미래당에서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거야. 아싸! 통과! 그러면서 정동관에 가갖고 저는 탈당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현주의 발언을 보면요. 뭐, 광야에 선한 마리 야수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는 보수 통합에 무슨 자기가 여전사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 이현주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여자 막말녀예요. 이현주 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현주 전략도 알려드릴게요. 이현주가 만약에 제가 또 우리 비호 형님이랑 또잘 알죠. 예, 제가 김비호 지역위원장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가 만약에 부산 거기 중구 영도구에 나온다. 이현주 막말하면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많죠? 어?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되어야 하는가? 2017년 7월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파업하던 당시 급식 조리사와 간호 조무사 등 비정규직 비하 발언. 아줌마들, 밥하는 아줌마들이 왜 정규직이 되어야 되냐라고 문맥을 쳐맞았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인선을 놓고 지금은 안보 현안이 중요한 만큼 국방을 잘 아는 남자가 해야 된다 그랬다고 또 뒤지게 얻어맞았어요. 얘도 막말의 대가예요. 이때부터 얘는 DNA가 얘는 사실상 자유한국당과 저 수구 세력들과 얘는 몸속에 토착 외구의 어떤 DNA를 갖고 태어나서 처음에 정계 입문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현주의 DNA가 토착 외구인지를 몰랐던 거야. 나름 참신하고 소신 있는 어떤 변호사인 줄 알았더니 끄집어냈더니 외구였네? 메이드 인 코리안 줄 알았더니
아내 넷대루를 봤더니 나 아니 처음에는 얼굴이 그 메이드 인 코리아 같이 생겨갖고 아 영입을 했어. 근데 아내 상표를 봤더니 메이드 인 재팬이네. 똑같은 거야 그게. 어 겉으로 보면 일본이랑 동양계 구분이 잘 안 가. 어 구분이 잘 안 가. 근데 어 구분이 안 가는데 어 이거는 메이드 인 코리안 줄 알고 영입을 했더니 하는 짓이 재팬이네. 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이현주가 안철수로 따라 나갔던 것은 안철수도 보수의 대통령이 되고 싶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어떤 그 호남 토착 세력들과의 어떤 안철수는 지지 기반이 필요했고 토착 세력들은 대가리가 필요해서 케미가 맞아갖고 국민의당이 탄생한 거고 그 이후에 자기는 보수의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호남의 어떤 당대표가 돼버리니까 사실상 외연확장이 굉장히 필요했던 안철수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마이너스 통합을 하면서 바른미래당을 끌어들여서 이것도 다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통합이나 이런 데를 가기 위한 전초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이해가 잘 되시죠? 아 안철수는 왜 호남과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을 만들었고 왜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안철수가 진짜로 어떤 그 양당 구조의 정치를 깨고 다수당의 어떤 정치를 원했다 그러면요 안철수는 굳이 바른정당과 통합 안 하고요 40석의 국민의당만 지키고 있었어도요 안철수는 엄청난 큰 정치의 위상이 있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40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당이 똘똘 뭉쳐갖고 캐스팅보드 역할만 했었어도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국민의당과 누가 손을 잡냐에 따라서 전국 주도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국민의당이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바보 같은 통합을 그러니까 대통령 안철수도 대통령병 걸렸고 황교안도 대통령병 걸려있고 지금 병 걸린 애들이 지금 이 정치판을 지 욕심 채우려다가 난장판을 만드는 바람에 민주당만 지금 똘똘 뭉쳐갖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제가 설명이 결국은 안철수, 이현주는 최종 목표는 과거 새누리당 저쪽에 대표가 돼서 정치를 하는 것이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현주, 그리고 어떤 초스피드 탈당의 이현주, 그리고 오늘 정계 개편 그리고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황교안이 저는 요즘 황교안이의 발언을 들으면요 너무 웃겨요. 황교안이의 발언을 들으면 황교안 나경원 두 명이 나경원이 원내대표 돼서 너무 고맙고 황교안이가 당권을 잡아서 너무 고마워요. 정말로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오세훈이가 당대표를 대고 좀 이성적인 사람이 원내대표를 대갖고 자유한국당의 현재 비토를 하고 변해야지 산다 막 이러면 내가 당황해. 오세훈이 돼갖고 막 태극기 부대랑은 막 단절하겠다. 보수가 바뀌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막 개혁 보수를 얘기하고 문재인 정권에 협력할 건 협력해야 된다. 막 이래봐. 내가 막 당황스러워. 이 위장 외구가 되는 거야. 차라리 외구가, 나 외구요. 토착 외구가 우리한테는 피아식별이 좋은 거야. 위장 외구 세력들이 만약에 들어서갖고 총선을 치르면 당황스럽단 말이야. 나 외구요. 라고 하는 놈들을 싸움, 이 피아식별이 잘 되면 선거 때 싸우기가 좋아. 근데 이 외구들이 위장을 해버리면 이 위장 외구를 상대할 때는 제가 외구긴 한데 요즘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외구다 라고 하면 공격을 막 할 수 있잖아. 한일전이니
친일파들의 후손들이니 독재 학살자들의 후손 공격할 거리가 너무 많어. 근데 갑자기 이것들이 보수도 변해야 된다. 아니 왜구들이 반란을 일으켜? 이러면 헛갈린 거야. 그래갖고 내가 나경원이나 황교안이가 얘네들이 그냥 확실한 메이드 인 재팬이거든. 중간에 뭐 메이드 인 재팬도 아니고 코리아도 아니고 중간에 무슨 이상한 뭐그 넷대리를 띄어. 넷대리라고 하면 안 되는 거 뭐라 그러지 그거? 상표를 띄어. 마크가 없어. 얘네들은 확실한 메이드 인 재팬인데 출신을 얘기를 안 해. 그럼 이게 헛갈이거든. 응? 그래서 굉장히 고맙다. 응? 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는 받을지언정. 지금 유튜브랑 아프리카랑 합치면 거의 3,000명 가까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라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황교안이 하는 짓이나 나경원이 하는 짓이나 보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거야. 쟤네들은 정치를 70년대, 80년대로 지금 다시, back to the future를 찍고 있는 거야. 과거에 다시 돌아가갖고 좌파, 뭐, 물러나라 이러고 있는데, 어? 그 여러분들 알다시피 태극기 모독부대 하는 짓들 보면 평균 나이가 70세예요. 어? 진짜 평균 나이 70세들한테 통하는 정치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잠시 지지층 결집돼갖고 으쌰으쌰. 왜? 나경원이나 황교안이는 뭐가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전투력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좀뭐 밖에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봅시다. 이제부터. 황교안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여 일야됐다. 이제는 행동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 이거 들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요? 사여 일야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황교안이가. 한국당 빼고는 모두가 여권 세력. 철회 투쟁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여 일야가 아니라 사한 일이에요. 그쵸? 네개 당은 그래도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한개 당만 사여 일야가 아니라 하나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정당이 아닌 거야. 그렇잖아. 생각해 보세요. 왜 사여 일야가 됐나? 모든 국회에서 선거법의 개정을 필요성을 느끼고 대한민국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고 어떤 공수처의 법이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 토착 외국들만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유한국당과의 협치는 국적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국회에서 협치를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는 대한민국을 위하는 정치를 하고, 하나는 일본을 위하는 정치를 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일본군을 위하는 국회의원들과 어떻게 협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 여러분들, 황교안이가 요즘 왜 자꾸 밖으로 나가자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황교안이가 왜 자꾸 밖에 나가자 그래요? 황교안이가 지금 자꾸 밖에 나가자고 하는 건요. 지가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잖아. 국회에 앉아 있으면 그냥 꿔다 놓으면 보리짝이야. 그쵸? 자기는 국회에 나가지도 못하니까 계속 국회에서 투쟁을 하면 뭐가 돼? 나경원이가 더 빛나는 거야. 그쵸? 국회에서 투쟁하면 나경원이가 빛나고 상대적으로 황교안이는 자기는 존재감이 사라지니까 계속 광장에 나가서 으쌰으쌰 하자는 거거든. 응? 원외 당대표가 이런 서름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계속 밖에 나가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자유한국당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투쟁을 하고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는 자체만으로 우리 민주주의가 얼만큼 회복되고 민주시민 세력들이 저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쟤네들은 사실상 시위를 탄압하고 진압했던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시위를 하고 어떤 철야 농성을 한다는 자체만으로 자유한국당 현재 얼마나 처해 있는 상황이 위태위태하냐는 거를 우리가 반증을 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여러분들 늘 민주시민사회가 촛불 집회를 하거나 늘 우리가 독재 정권에 맞서 갖고 데모를 할때 진압 세력이에요. 그래갖고 이것들을 하는 짓 보면요. 투쟁하거나 싸울 줄도 몰라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철야 농성한다 그래놓고 무슨 보좌관들 옆에 쫙 깔아놓고 국회 로텐더홀 해서 거의 무슨 야영을 해요. 야영 기가 막힙니다. 어? 투쟁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얘네들 뭐 모여갖고 우리는 이물리한 행진곡이라도 하나 있지. 얘네 뭐 부를 건데? 아, 우리 대한민국 이런 거 부를 거야? 어? 투쟁을 해봤어야지. 대학교 때 데모를 해봤어야지. 민주주의를 위해서 봤던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투쟁조차 할줄 모르는 거야. 얘네들은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억압하고 이런 대한민국의 어떤 그 농성과 시위를 진압했던 세력들이 무슨 지네가 데모라도 해봤겠어? 어? 뭘 알겠어? 어? 그러니까 단식할 때도 이정현이 단식하는 거 봐. 숨어갖고 단식하는 새끼야. 어? 진짜 웃긴 거거든. 어? 야, 여러분들. 진짜 이 데모나 시위도요. 해본 사람이 하는 거지. 얘네가 언제 데모를 했습니까? 데모를 진압은 잘해요. 진압은 잘합니다. 국민에게 총과 칼을 들이대갖고 국민을 죽이는 짓거리는 잘하죠. 쟤네들은 국민들에게 총과 칼은 무지막지하게 들이댈 줄 알아도 본인들이 투쟁하는 방식을 모릅니다. 아주 슬픈 역사를 갖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DNA예요. 국민들을 학살을 할줄 알더라도 국민들을 대신해서 싸울 줄 아는 정당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번 여야 어떤 4당의 어떤 그 선거제 패스트트랙 공수처법안의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자유한국당이 나경원이가 20대 국회는 없다라고 하면서 전면 보이콧을 선언을 했죠. 이거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할 경우에는 국회 마비의 책임이 누구로 돌아갑니까? 여야 4당한테 돌아가겠어요. 혼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게 돌아가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 20대의 국회는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여야 4당이 합의해 갖고 한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자유한국당에게 책임이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야 4당의 잠정 합의는 국민들이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혼자 자기네들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걸로 보이지 국회 마비의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돌아가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어떤 파행으로 이끌지를 못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예상을 해드리고 잘 보세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 황교안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황교안이 대권병 걸렸다 그랬죠? 황교안이가 대권병 걸렸다고 얘기했던 거는 딴게 아니에요. 황교안이의 당대표가 되자마자 하는 행보를 보면요. 황교안이는 오로지 감옥 안 가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고 당권을 잡았고 황교안이가 믿는 구석은 대한민국 기독교예요. 대한민국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인구 천만 명의 힘을 자기가 업고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대권을 잡아보겠다고 하는 게 자유한국당의 황교안이에요. 황교안이가 여러분들 잘 봐요. 자꾸 제가 아까 장외투쟁을 한다고 했죠. 황교안이가 대권병 걸렸다는 게 오늘 발언에 나옵니다. 황교안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전국을 돌면서 문재인 정권의 독재 실상을 알리겠다. 얘 지금 전국을 돌면서 문재인 정부의 독재 실상 알리겠다는 것은 대통령 선거운동을 3년 전부터 해요. 대통령 선거운동을 사실상
전국을 돌면서 황교안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알리고 다니겠다라는 소리예요. 전국을 왜 돕니까? 선거철입니까? 그러면 황교안이는 왜 색깔론으로 사실상 황교안이가 미스터 공안이죠. 황교안이가 왜 색깔론, 종북 좌파, 문재인 좌파 정권의 어떤 이런 얘기를 계속하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심오한 여러분들이 딱 5분 안에 황교안이의 전략을 꿰뚫어 드리겠습니다. 황교안이가 장애투쟁하는 이유는 딴거 아닙니다. 현재 황교안이의 지지 기반이 어디예요? 친박이에요. 그렇죠? 황교안이는 친박의 지지에 의해서 사실상 극우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어요. 친박의 지지자들 대부분이 극우죠. 태극기 모독부대에 속해 있고요. 황교안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죠? 어떤 바른미래당이나 제3정당과의 어떤 연대나 통합일 생각을 하겠죠. 자연스럽게 황교안이가 극우 발언을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굳이 황교안이가 외연 확장을 위해서 어떤 건전한 보수를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본인은 극우 발언을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예로 바른미래당의 유승민이나 안철수를 끌어안게 되면 자연스럽게 극우가 중도로 희석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굳이 황교안이가 어떤 정치적 좌파 얘기를 안 하고 정치적 언어 순화를 통해서 자기가 외연 확장을 하는 그런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라 정치 기반이 없는 황교안 입장에서는 일단은 정치 기반을 친박의 강성 지지층들을 어떻게 보면 30%의 지지층들을 자기 사람으로 지지자들을 끌어모은 다음에 외연 확장은 자연스럽게 유승민이나 안철수 이런 중도 보수 색채가 있는 사람들을 끼워넣는 순간 극우의 이미지는 한순간에 없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황교안이가 지금 그러면 왜이 시기에 저렇게 극우적 발언을 하고 색깔론 발언을 하냐? 미래의 통합에 대비하기 위함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치가 내년 총선이 되기 전까지 현재의 구도로 선거를 치를 거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현재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이런 다당제 구조로 선거를 치를 거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황교안이가 지금 왜 저렇게 극우적인 발언 그리고 색깔론을 하냐? 안철수나 유승민이나 심지어 원희룡이라는 나름 보수의 대권 주자들과의 통합을 염두한 사전 포석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한마디로 황교안이는 정치 초짜고 정치 자산이 없어요. 정치 자산이 없는데 그러면 현재 저런 안철수나 유승민이나 원희룡이나 저런 애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황교안이가 얘네들을 이겨서 결국은 보수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그 투표를 누가 해요? 지지자들을 하는 거예요. 그 지지자들, 박근혜가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근혜를 찍겠다는, 자유한국당을 찍겠다는 그 지지층들을 자기 표로 만들기 위해서 황교안이는 저렇게 색깔론과 구구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 중에 최대한 자기가 확보를 해서 그 이후에 안철수나 유승민이나 어떤 세력과도 통합을 했을 때 자기의 지분을 챙기면서 어떤 누구랑도 맞서는 순간 자기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저는 이제 내년 여러분들 정기 개편 예상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정확할 거예요.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는 일은 절대 없어요.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올해 10월 달까지는요, 바른미래당 사실상 분당 쪼개지기가 될 거예요. 어떻게 쪼개지냐? 유승민이가 오늘 굉장히 심도 있는 얘기를 해요. 정치적 동지들과 함께 심오한 중대한 고민을 해보겠다. 분당한다는 소리예요. 유승민계가 따로 분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남아있던지 분당을 해서 외곽에 있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에서 나온 애들은 합치게 돼 있어요.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저번에 그 얘기했죠. 이번에 창원 성산에서 정의당이 당선됐다고 해서 정치권에서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노회찬 의원의 한 석을 채우기 때문에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할때 저는 안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민주평화당에서는 지금 원내 교섭단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년 총선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색깔이 다른 정의당과의 어떤 그 연대를 통해서 원내 교섭단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왜 민주평화당은 기다리고 있으면 바른미래당에서 깨지고 있는 호남파 의원들만 흡수해도 자연스럽게 원내 교섭단체들을 자체적으로 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민주당, 자유한국당, 유승민계, 그리고 쫓겨난 안철수계, 그 다음에 민주평화당. 얘네들이 전부 여러분들 서로 누가 먹히고 그런 일 없어요. 요 다섯 군데, 유승민계의 한 10명, 안철수계의 한 10명, 민주평화당 호남계가 한 20명, 이렇게 모여서 10월달까지 견제하다가 한 번에 당대당 통합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수법이 그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얘네들이 바른미래당이 굴욕적으로 자유한국당에게 들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유승민도 지분이 있고 얘네들 전부 보세요. 결국은 황교안이도 최종적으로 보수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그게 큰 제3지대를 그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3지대에 그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할 당대당의 통합은 가능한 거야. 그래서 유승민이가 왜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반대를 했냐? 유승민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위해서는 사실상 자유한국당 지지 세력들에게 유승민이는 반역자거든. 박근혜 탄핵의 원죄가 있는 유승민이가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반대라는 패스트트랙에 결사 반대를 했다는 것은 돌아갈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돌아갈 명분이라는 것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유승민계가 합당을 하거나 통합을 할 때도 자기의 지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백의종군을 해서 자유한국당에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도, 왜? 자유한국당은 너무 극우로 갔기 때문에 유승민의 중도의 이미지가 필요한 것이고, 유승민이는 사실상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4분 5열돼서,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유승민의 중도 색깔이 필요하고, 유승민이는 큰 울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대당의 통합을 하고, 여기에, 빠져나간 국민의당 안철수계가 합류를 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관건이 되는 것이죠. 제가 보면 여기에서 이제 민주평화당의 움직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요. 민주당, 자유한국당이 남을 수 있고 유승민계, 안철수계, 민주평화당이 일단은 해쳤다가 모여. 그래서 저는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가 민주당, 자유한국당, 제3지대, 내년, 그 다음에 정의당. 내년 선거는 이렇게 4당이 선거를 치를 것이다. 왜? 자유한국당이 끼는 순간 유승민도 자유한국당과는 통합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죠. 자유한국당이 끼면 민주평화당도 합류를 못해요. 사실상, 유승민이나 바른정당이 무너졌다 그래갖고 자유한국당에게 들어갈 것 같지만, 이미 자유한국당 황교안과 나경원 의원은 고립돼 있어요. 정확히 정치를 보면요, 자유한국당에 지금 들어갈 사람들 이현주 외에는 없습니다. 이현주는 부산 중도 영도구 때문에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서 김무성 지역구에 나가려는 거고요. 정의당은 이쪽 우리 범여권으로 치면 사실상 3당 체제로 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민주당, 거기에 유승민계 의원, 안철수계 의원, 거기에 민주평화당 의원이 범 제3지대라고 하면서 인재 영입을 통해서 외연 확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겉에서 보기에도 얘네가 커질 거예요. 정치 신인들을 대거 영입을 하고 중도인 사람들은 다 모여라라고 하면 이 구도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민주 진보 진영의 어떤 확실한
그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극우가 돼버리는 거죠. 왜? 중도 보수가 탄생을 함으로써 민주당은 누가 봐도 진보 개혁 세력이에요. 그쵸? 진보 개혁 세력이에요. 자유한국당은 지네가 말은 보수라고 했지만 하는 짓은 극우가 돼버렸어요. 이제 중도 보수의 가치를 누가 차지하나의 중원 싸움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유승민계와 당연히 안철수계 거기에다가 호남에서 더 이상 당선 가능성이 없는 애들은 넘어가겠죠. 왜? 지금 민주당이 호남에서 지역구 관리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평당의 의원들이라고 자기 호남의 지역구를 갖고 있다 그래갖고 민평당의 배지를 갖고 나갈 사람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평당 안철수계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유승민계 그리고 외부 영입 인사들의 어떤 외연 확장을 통해서 늘 우리가 얘기했던 제3지대가 탄생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외연 확장을 통한 제3지대의 확장, 이렇게 이 3당 체제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의당도 있지만 정의당은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원내 정당으로 치고, 저는 이 3당 체제로 선거를 치를 경우에 민주당이 나쁘지 않다. 근데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선거제 패스트트랙이 본회의에서 이렇게 정계 개편이 될 경우에는 통과가 이렇게 되면 제 말대로 되면 될 수가 있겠지만 굉장히 수정을 많이 해야 되죠. 호남의 지역구를 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면 당연히 반대를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질 수 있고 또이 제3지대에서 별로 어떤 뭐 감흥을 느끼지 못할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정치는 여러분들에게 늘 이게 살아있는 뭐 생물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바른미래당의 패스트트랙은요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싶어요. 이거는 선거법 공수처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의 분열의 패스트트랙이다. 그쵸? 이번에 패스트트랙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의 패스트트랙을 위해서 가장 빨리 패스트하게 분당 전유차를 밟는 과정은 바른미래당이다. 법안 통과를 패스트트랙을 하려다가 분당을 패스트트랙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어떤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현재는 자유한국당과 민평당과는 여러분들이 봐도 합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유승민이라는 어떤 나름 소신이 있는 사람이 자유한국당에게 돌아갈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이야 바른미래당이 어떤 쪼개지고 안철수계가 쪼개지고 그러지만 본격적인 정계 개편이 일어날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이탈하는 세력은 이미 다 이탈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 공천을 못 받거나 그런 세력들이 이쪽 제3지대에 모일 가능성이 크다.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드리니까 좀잘 이해가 가시죠? 좀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거 뭐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분석한 내용을 좀 들어보면 그래 이래 이래서 호남과 자유한국당이 섞일 수는 없거든. 그래서 큰 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은 열애가 돼야 돼요.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제가 늘 극우 정당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점점점 심하게 되면 고립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제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큰좀 틀에서 좀 뒤에 한 발짝 뒤에서 물러서서 보면 자유한국당과 민평당이 어떻게 섞일 수가 있습니까? 안철수가 민평당을 마냥 버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유한국당을 껴안고 갈수 있는 정당은 대한애국당밖에 없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대한애국당과 자유한국당은 합당을 하게 되고요. 유승민은 자체적으로 중도 보수의 유승민도 지금 잃을 게 없거든요. 유승민이가 잃을 게 뭐가 있습니까? 유승민이 안철수 그리고 민평당 외곽 조직들이 외부 인사들을 영입해 갖고 외연을 확장시킬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학규 물러나가는 소리는 그 얘기도 하나 해드릴게요. 왜 하태경 의원이
하태경 의원이 뉴스공장이나 이런 데 나와서요. 왜 계속 손학규를 나가라고 하냐면요. 딴거 아니에요. 안철수랑 유승민 등판하라는 거예요. 그쵸? 하태경 의원이 계속 손학규 물러나가는 건 뭐냐면요. 내년 총선이 다가왔는데, 유승민 안철수가 있어야지 총선 치르지. 그리고 통합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손학규 너 갖고 뭘 지금 총선을 치르고, 어? 뭐 제3지대를 만들고 그러냐. 손학규는 너는 그냥 고문 스타일이다. 어디 고문. 뭐그 정도로 추대할 사람이지. 네가 총선을 지휘해갖고 통합을 이끌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이 대권 후보가 필요한 거지, 손학규가 지금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지. 안철수나 유승민이가 와서 사실상 개파의 장들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찰스도 복귀하고, 자, 불렀습니까? 빨리 부르니까 오고, 그래서 전면에 안철수랑 유승민이가 나와서, 그 다음에 민주평화당, 뭐, 박지원이나 이런 애들까지 싸그리 모아갖고, 거기에 무슨, 걔네들이 내일 얘기하는 애 있잖아. 거물도 아닌데 늘 통합할 때는 무슨 정운천 뭐 누구지? 김종인 맨날 나오는 애들 있잖아. 김종인 그다음에 또그 국회의장 했던 애 누구죠? 이름 정 누구죠? 정의와 김종인 손학규 아씨발 내가 언제 정치한다 그랬어? 또 무슨 뭐 선거철만 되면 저를 자꾸 부른다고 파이어. 아니 뭐 이제는 뭐 제3지대에는 요번에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한테 모든 공천권을 주면 다 잘라버릴 거예요. 뭐 뭐고 온날 선거 때 되면 김종인, 박관용, 정운찬, 경로당도 아니고, 그렇지? 경로당도 아니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고문 역할이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결국은 손학규 물러나가는 것은. 바른미래당이 이대로는 총선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 대가리들 나와라. 대가리들 뒤에 숨어갖고 니들 각동이 되지 말고 대가리들 니들 전면에 나와갖고 안철수나 유승민이가 전면에 등장해갖고 세력을 규합하든지 제3지대를 만들든지 자유한국당으로 과 대항마를 이걸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3지대가 커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유한국당에서 더 이상 이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게 자유한국당이 지금 지지층이 결집해갖고 30% 지지율은 나간다고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수도권에 자기 지역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 21대 총선에서 자기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할것 같아요? 못해요. TK 지역이나 PK 지역에서는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수도권에 가장 의석수가 많이 집중적으로 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서 지금 수도권에서 서울, 경기, 인천에서 자기네들이 장담을 하면서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수도권에서는 경쟁력이 자유한국당의 배지를 달고 나가서 경쟁력이 없다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돼?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이탈을 해갖고 오히려 이쪽에 포션이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올 하반기 되면 자유한국당이 더 축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서로 자유한국당에서도 TK와 PK의 공천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다. 그쪽에 가면 국회의원 의석을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러다 보면 친박 정당 같이 대한애국당과 합당을 해갖고 친박 정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구발언을 하는 거다. 과연 황교안이가 통합을 왜 추구하는데, 과연 저렇게 극우를 끼고 있는 황교안이가 색깔론을 무장한 황교안이를 민주평화당과 안철수와 유승민이가 얘네들이랑 합치겠냐? 절대 안 한다. 여러분들에게 물론 제 얘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한 얘기를. 저는 제3지대는 분명히 탄생한다. 오히려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지지율 올라가랬다 하면서 바른미래당이 의원들을 영입한다고 썰을 풀지만 진정으로 바른미래당에서 돌아갈 사람은 이현주밖에 없다. 이현주밖에 없고 몇 명은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내년 총선이 막바지가 총선 기간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더 이탈 세력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분석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옛날에 솔직히 TV에서 문재인 대통령
보고 그럴 때는 그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 되게 좋았는데 요즘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아마 진짜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랑 똑같은 감정을 느낄 거예요. 그렇죠? 집권 초기에는 문재인 대통령만 봐도 그냥 웃음이 나오고 되게 자랑스럽고 근데 요즘은 대통령 얼굴만 봐도 마음이 뭐라 그래야 되나 되게 짠해 보이고 그쵸? 그게 진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쵸? 그게 왜 그런가 그쵸? 왜 그런가 정말 이 해외 순방, 이번에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쳤는데, 마치 외신 다루듯이, 국내 언론이, 어떻게, 자국의 대통령이 130억불이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가능할 만한 비즈니스 외교 순방을 했는데, 나는 우리나라 언론들을 보면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을, 자국의 대통령을 다루는 걸 보면 외신을 다루는 것 같이 다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이제, 오늘 도착하시죠. 굉장히 마음이 무거우실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무거우실 거라고.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앞에 쌓여있는 현안들이 얼마나 많아요. 추경, 민생경제, 법안, 국회에서는 도무지 자유한국당이 움직이질 않죠. 일안 하죠. 대통령이 검찰 개혁하고 싶고, 사법 개혁하고 싶고, 저 국회에서 움직여주지 않죠. 거기에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그쵸? 남북정상회담을 이제 트럼프의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정상 4차 정상회담에 올인을 해갖고 내년 총선 전까지는 남북 관계가 획기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이거 운명이에요.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이 없으면 내년 총선은 사실상 남북 관계의 어떤 영향으로 총선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거는 아실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집권 이후에 저 자유한국당에게는 다시는 후보 시절에 정권을 내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들의 가장 밑천인 안보 장사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남북관계에 얼마나 올인했는지. 누구보다도 내년 총선에 가장 어깨가 무거운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관계의 진전의 성과물이 없을 경우에는 내년 총선은 정말 힘든 총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대한민국 언론이 점점 문재인 대통령의 하루하루가 가면 갈수록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의적인 기사를 씁니까? 권력이라는 게 하루하루가 지나면 지나갈수록 저 대한민국의 외국 언론들은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면서 점점점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악의적인 기사들, 날조된 기사들을 늘그 쏟아내고 있죠. 어유 깜짝이야. 빨간 누구? 오드리 헵번님, 예, 고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요. 1차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는 많은 것들을 언론에 공개를 했었어요. 그렇죠? 1차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고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물밑에서는 어떤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주고 많이 했어요. 그때는 언론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렇게 뭐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대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남북 관계의 실무 팀들을 움직이고 있고
사실상 청와대의 계획은요,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때, 판문점에서 제4차 남북 정상회담을 할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과 어떤 정상회담이 날짜가 잡히면서 실질적으로 4월 27일은 물 건너 갔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앞에 있는 것 중에서 또 인사 문제도 있어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교체를 해줘야 되고, 유영민 과기부 장관도 사실상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낙마하신 분들 있죠. 낙마하신 분들의 인사를 또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지금 외교, 국내 문제, 이런 것들 굉장히 신경 쓸 것도 많죠. 그나마 민주당이 지금 흔들리지 않고 이해찬 대표 체제 하에서 뭔가 이렇게 좀 틀이 잡혀 있는 느낌이 들죠. 저 똥파리들은 이해찬 물러나라고 아직도 정신 나가게 토요일마다 민주당 앞에서 이해찬 물러나가는 집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해찬 대표 흔들어서 이익을 볼 집단들은 누굴까요? 제 똥파리들은 절대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망하는 지름길에 서 있는 인간들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자유한국당 앞에 가서 황교안, 나경원을 비판하지 못할 망정 내년 총선을 지휘할 이해찬 대표를 물러나가라고 하는 게 그게 제정신입니까?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요번에 좀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고 이해찬 당대표가 되고 노무현 재단에 유시민 작가가 들어오고 좀 뭔가 이렇게 정상으로 간다는 느낌 안 받으세요? 과거에 어떤 그 굉장히 민주진영이 노무현 재단도 활동이 굉장히 위축돼 있었고 유시민 장관이 가면서 노무현 재단의 어떤 활동이 굉장히 눈에 띄게 활동을 하고 있고 정말 노무현과 문재인들이 있는 이 친노 친문 세력들이 정말 자기 자리를 찾아갖고 좀잘 돌아간다는 느낌이 많이 와요. 그렇죠? 잘 돌아간다는 느낌이 많이 와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양극단 세력들 물어보시는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일명 똥파리들이 가장 문재인을 위한다 그러면서 문재인을 망치는 존재들이고 송가육들이 이재명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재명을 가장 망치는 조직들이에요. 그렇게 지지하면 자기네들은 좋고 단합이 될지 몰라도 절대 그 정치인을 위하는 길이 아니에요. 송가육들이 김경수 지사를 비판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습니까?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저 똥파리들이 무조건 문파 하면서 모든 민주세력을 적으로 돌리고 그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득이 될까요? 전혀 이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송가혁에 의해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죽어가는 거고, 똥파리들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더 힘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제 방송에서는 이 양극단 세력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길은요, 이 양극단 세력들보다 더 민주진영이 최대의, 이 양극단 세력들은요, 송가혁들은 적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탄압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송가혁들이에요. 정신 나간 거죠. 똥파리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양극단 세력들은요,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를 내부로 돌리는 거야. 송가역들도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똥파리들도 이재명 지지자와 이재명 지사와 연관된 사람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만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야. 우리만 그 총구를 얻다가 겨누고 있어요. 외구들에게 우리는 총구를 겨누고 있어요. 우리는 외구들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자유한국당과 저 토착 외구 세력들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싸움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송가역들은 자유한국당과 싸우지 않아요. 문재인 정부가 이재명 지사를 탄압하기 때문에 지금 문재앙이라고 하면서, 물론 이재명 지사를 좋아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정치라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똥파리들 지금 하는 짓들 보세요.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의 민주당 안에서의 내부의 분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제가 늘 이런 모든 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자들은 분열돼 있다고 생각하지,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지, 한반도의 남북 문제가 쉽사리 김정은 위원장만과 문재인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를 해라, 경제를 택해라고 얘기를 했지, 미국의 트럼프의 대선 일정에 맞춰서 한반도의 문제는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지, 소득주도 성장 망했다는 언론과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 죽어간다는 이런 언론들도, 문재인 대통령 뼛속까지 민주적인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거를 입진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터졌다고 입진보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을 하지, 민주적인 대통령에게 독재를 강요하는 게 그게 옳은 짓인가요? 저는 지금 이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지만 그나마 힘을 내서 싸울 수 있는 게, 내년 총선만 이기면 이 모든 걱정이 해결될 수 있다. 근데 내년 총선 구도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총선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30% 오르고 그런다 그랬고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총선을 맞이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우리가 정권 잡고 있죠. 자유한국당 오히려 북풍에 날아갈 정당이 돼버렸죠. 극우로 치닫고 있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총선을 준비한 적이 그 언제 있었냐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토착 외국들이 한 번에 전멸은 안 되겠죠. 그렇죠? 토착 외국들이 한 번에 전멸은 안 되더라도 토착 외국들에게 더 이상 정권을 잡지 못한다는, 쟤네들이 언론이 외국 언론들이 잘 봐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외국 언론들이 자유한국당을 미는 이유는 하나예요. 쟤네들이 문재인 정부 이 정도 비판하고 공격해주면, 쟤네들이 알아서 좀 싸워주다 보면 우리가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토착 외구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내년 총선에서 민주진영이 압승을 거두면요, 더 이상 이 토착, 그러니까 외구 언론들도요, 더 이상 자유한국당을 빨아주지 않아요. 더 이상 자유한국당을 빨아주지 않아요. 왜? 쟤네들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이 이익 집단들은 이제는 이쪽에 대해 줄 서게 되는 거예요. 재벌도 마찬가지예요. 재벌들도요,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와 이 민주진영이 압승을 하잖아요. 재벌들도 이제는 물밑에서 자유한국당을 지원하거나 이런 일을 안 합니다. 얘네들도 이제 얘네들의 희망이 없다라면 새로운 대안을 찾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한반도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내년에 총선 선대 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요.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순간 그보다 더한 21대 총선의 호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남북이 실질적으로, 남북미가 종전선언을 하게 되고 더 이상 한반도에는 전쟁이 없고 영구적으로 평화체계를 맺고,
북한과 미국이 적대적인 관계에서 북미 수교를 맺고 그런 순간 자유한국당 이제는 종북 좌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경제의 동맹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남북 기업들이 개성공단, 해주공단 여기저기서 남북 경협을 통해서 하나의 경제 체제가 같이 움직이는 응? 이런 상황이 올 경우에는 종북 좌파라는 소리는 어디 가서 또라이 아니야?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언제쯤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은 5월 초에는 열릴 거라고 저는 확실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남과 북이 전쟁도 끝났고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무슨 아직도 북한의 도발을 얘기하고 북한과 미국은 적대관계를 끝내고 북미 수교를 맺었는데 그리고 미국도 북한의 불가침 선언 조약을 맺어주고 불가침 선언을 해줬는데 더 이상 북한의 정권을 침략하지 않겠다라는 확신을 주면 비핵화의 속도는 빨라질 테고, 그렇죠? 진짜 내년엔 21대 총선의 선대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야,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이 굳건한 개혁과 어떤 이 한반도 문제를 저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요, 사심 없는 대통령이라는 건 확실해요. 원래 훌륭한 지도자는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그래도 축복받은 국민이에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말아먹은 이 나라를 또다시 저들이 정권을 잡았다 그러면 저는 저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었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대한민국 축복받은 나라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바뀌어 잡아갖고 2년도 안된이 시기에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상식이 이제는 어느 정도 통하는 사회가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비상식과 몰상식을 보면 비판할 줄 아는 사회가 된 거예요. 적어도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있고,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망가졌던 비상식의 일상화가 이제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점점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 엄청난 변화. 이명박근혜 정권 때 9년 때 젊은 층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하면요.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통일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불과 1년 반 만에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통일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 그들이 얘기하는 종북 좌파의 수괴가 김정은 위원장이에요. 그런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찬성하는 국민이 80%가 된다는 것은요, 더 이상 북한의 어떤 지도자나 그런 사람들을 국민들이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통일 의식의 변화는 정말로 획기적인 진전이에요.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전쟁이 날 거라고 상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때 역사를 왜곡하고, 이승만을 국부로 칭하고 건국절을 만들므로써 자기네들의 친일 행각을 역사의 뒤안길로 덮으려고 그랬던 저 자유한국당. 문재인 대통령이 딴건 몰라, 딴 것도 너무 완벽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역사 의식 하나는 대단히 철두철미하신 분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서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떳떳하고 대한민국에서 존경스럽습니까? 이명박근혜 때 독립운동가들은 숨어서 예우를 받았습니까? 제대로 예우 받았어요? 5.18의 아픔을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치유해 줬습니까? 자기네들이 살육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아픔을 더욱더 임을 위한 행진곡도 못 부르게 했던 나라예요. 얼마나 당당한 대한민국이 됐어요. 독재에 항거한 사람들이 대우받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떳떳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다른 게 국격이 아니에요. 적어도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 당당하고 떳떳하고 역사 앞에서 우리가 그분들을 추대하고 그분들을 존중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만으로도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명박근혜 때 어땠습니까? 김구를 테러리스트라고 그러고,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하는 저런 반민족적인 교학사 교과서로, 국정교과서로 만들라 그랬던 게 바로 이명박근혜 정권이었어요. 정말 역사가 퇴진,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고,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실감했던 정권이 바로 이명박근혜 정권의 9년이었던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무거운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우리는 정말 그 무거운 걸음을 함께 뒤따라가는 국민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무거운 걸음을 걷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무거운 걸음 멈추라고 하는 저 나쁜 토착 외구당들, 그한발한발 내딛는 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걸음은 무겁지만 마음이라도 가볍게 해줘야죠.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역사책에서만 배웠던 무슨 뭐 근현대사의 역사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단한 번도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살리고 주권을 회복하는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에요.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아직 2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권 3년 차, 집권 4년 차 가면 얼마나 저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또다시 노무현화 시키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언론에서 날조하고 비방하고 이게 다 경제망 친게 노무현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똑같은 프레임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제 집권 2년 차인데도 대한민국의 자국의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서 엄청난 성과를 가져왔는데도 보도하지 않아요. 외신이야? 남의 나라 대통령이야? 잠깐 한 줄로 다뤄? 외신이냐고.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늘 말씀드려요. 문재인 대통령을 진정으로 지키고 싶으면요, 민주당을 지키면 돼요. 대통령 혼자 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부의 권력 갖고 입법부의 권력을 지배할 수는 없어요.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당정청 협의체를 통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한 민주당이 굳건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끝까지 받쳐주고 엄호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5년 차가 돼도 힘 있는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다고 열린우리당 해체시키고 노무현 대통령 열린우리당에서 탈당하라고 외치는 자들, 그런 일이 반복되면 안 돼요. 진정 문재인을 대통령을 지키고 싶으면 민주당을 지키면 돼요.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갖고 나는 문통만 보고 간다, 이런 어리석은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문재인 대통령만 쳐다보고 어디를 뭘 간다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만 쳐다보고 마음은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만 보고 가,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은 뭐 텔레비만 TV만 보고 갈 거야?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정말 퇴임 후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그 행복을 지금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잘못 느낄 거예요. 정말 역사 앞에 당당한 대통령, 대한민국이 좌초될 뻔했던 그 위험한 시기에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뤄낸 대통령,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적어도 사람 냄새 나는 대통령, 그렇죠? 적어도 사람이 먼저인 것을 아는 대통령,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진짜 많은 대권 후보들이 있고 정치인들이 있지만 저렇게 인성 좋은 대통령이 있을까 하나 싶어요. 저런 대통령이 또 나올 수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국민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일생에 저런 대통령을 단한 번이라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서 저런 정말 다시는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이 나오지 않을 줄 알면서 많은 분들이 노무현이라는 이세 글자를 가슴속에 묻고 살았었는데 저런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나타나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슬픔이 많이 희석됐죠. 솔직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아직도 5월 달만 되면 우리에게는 큰 상처야. 그 딜레마, 그 딜레마가 아니라 우리 그 뭐라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만 하면 우리가 정말 이 마음 아파 오는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나타났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슬픔마저도 우리가 어느 정도 희석시키는 거, 트라우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저런 대통령이 어떻게 정말 여러분들도 대단하지만 저런 대통령을 불러낸 국민들도 대단하지만 저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차기 얘기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딱두 개예요. 첫째는 정권에 힘이 빠진다. 둘째는 차기를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한다 그래갖고 차기가 누가 되는 거 없어요. 정치라는 거는 대권이 다가오면 국민들이 또 부르는 분이 있는 거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부터 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냥 공격만 받는 거예요.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대통령, 차기가 누구다 이런 얘기하면 가장 문재인 대통령 힘 빠지게 하는 인간들이고 벌써부터 차기 얘기하는 인간들은요, 그 정치인을 죽이는 길이에요. 안 그래요? 지금부터 차기에 누가 뭐, 황교안이가 공격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보수 언론에서 지지층 결집하기 위해서, 문재인의 대항마를 만들기 위해서 황교안이를 띄워줬기 때문이에요. 황교안이 띄워줘갖고, 황교안이의 저런 무슨 바람이 3년 내내 지속될 것 같습니까? 오히려 공격만 더 받는 거예요. 하여튼 그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모를 수도 있겠지만 내 새끼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20년, 30년 후에 우리가 정말 나이가 먹었을 때그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대통령과 동시대에 살았고 그를 뽑았고 그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많은 국민들은 굉장히 자부심에 흐뭇한 미소를 짓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 되게 강하신 분이에요. 그 자유한국당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을 버텨오신 분이에요. 이명박근혜 정권의 그 탄압과, 그쵸? 엄청난 조중동의 그 모략과 댓글러들 그 공격을 태산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버티신 분이에요. 되게 강하신 분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요, 하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진짜 물러서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인성이 좋으시고, 그래갖고 또 검찰개혁 후퇴하는 거 아니냐, 사법개혁 후퇴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한 뚝심 있고 의지가 강하신 분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분이에요. 진짜 강직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네,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 힘내갖고요. 야, 이런 대통령을 언제 또 하루하루가 아깝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저런 가짜뉴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비방하는 저런 댓글 하나라도 더 달고 우리가 좋은 뉴스 퍼날르고 그쵸? 그것도 정치 행위거든요. 우리가 좋은 곳에 있으면 노무현 재단 같은 거 말만 5월 되면 노무현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정말 다들 어렵지만 노무현재단도 우리가 십시일반 후원하고, 그렇죠?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늘 힘내시고요. 문재인 정부 퇴임하는 날까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방송 출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없던 힘도 내가고 이 방송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이니까. 저런 대통령을, 나쁜 대통령을 지킨다 그러면 나쁜 사람이지만, 저런 훌륭한 대통령을 알아보고 우리가 국민들이 따르고 지킨다고 하는 건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렇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힘이 되게 세요. 우리 민주주의형이 되게 세니까 그 민주주의형의 힘을 집결하는데 제가 할 일은 제 임무예요. 2,000명, 3,000명 이런,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일당 100의 전투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총선 때 우리가 이제 자유한국당과 싸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자유한국당과 싸울 수 있는 분위기를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부의 문제가 터지더라도 우리의 목표는 자유한국당과의 싸움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그때는 방관자가 되면 안 돼요. 선도자가 돼요. 선구자가 돼요. 나한명한 명이, 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한명한 명이 선구자 역할을 해야 돼요. 자유한국당의 괴멸이 먼저다. 적군과 아군의 피하 식별을 해야 된다. 진짜 싸움은 저 토착 외구당과 해야 되지, 민주당 내부의 문제는, 정치라는 게 어디 가든지 시끄럽기 나름이고, 정치라는 게 계파가 있게 계파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계파가 있게 나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싸움이 어디에 총구를 향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명확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싸워야 된다. 그 구심점이 자금 아마 우리 시사타파에서,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우리가 총선 분위기도 만들고 우리가 압승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금이나마 일조를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아요. 그래서 더 경쟁력 있고 자유한국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민주당의 후보를 뽑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당원의 표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권리당원 가입해서요. 7월달 안에만 가입하면 되니까 아직 한두달 남았죠. 두달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월 1,000원, 2,000원밖에 안 들어요. 6개월 이상만 당비 내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권리당원이 돼서 어떤 계파를 떠난 초월한 경쟁력 있는 자유한국당을 이길 후보를 뽑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유한국당에게 이길 후보가 나와야지 중요한 거죠. 네, 제가 오늘 뭐 말이 길어졌는데 별 내용은 없었죠. 네,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얘기한 거예요.